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요즘 시간 많아요? 요즘 시간 많아요? 2번. 어제 재미있게 놀았어요? 어제 재미있게 놀았어요? 3번.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요? 4번. 누구하고 집에 갈 거예요? 누구하고 집에 갈 거예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다음 말에 이어지는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몇 분이서 오셨어요? 몇 분이서 오셨어요? 6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8번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약 좀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식사 후에 드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약 좀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식사 후에 드세요. 9번 여기에서 3번 버스를 탈 수 있어요? 네, 조금 기다리면 버스가 올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3번 버스를 탈 수 있어요? 네. 조금 기다리면 버스가 올 거예요. 10번 한국어 책은 어디에 있어요? 이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보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어 책은 어디에 있어요? 이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보면 있어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재미있게 봤어요? 무서운 장면이 많았지만 재미있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재미있게 봤어요? 무서운 장면이 많았지만 재미있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저는 이거 매워서 못 먹겠어요. 그러게요. 너무 맵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이거 매워서 못 먹겠어요. 그러게요. 너무 맵네요. 12번 동생이 여자예요? 아니요. 제 동생은 남자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동생이 여자예요? 아니요. 제 동생은 남자예요.
13번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3월 5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3월 5일이에요. 14번 2시에 만나는 거 맞죠? 네, 2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2시에 만나는 거 맞죠? 네, 2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더 드세요. 아직 음식 많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더 드세요. 아직 음식 많이 있어요. 16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TV가 고장 났어요. 화면이 안 나와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TV가 고장 났어요. 화면이 안 나와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우산이 없어요? 네, 어제 버스에 두고 내렸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산이 없어요? 네, 어제 버스에 두고 내렸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전에 빌려준 책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 책이 지금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책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전에 빌려준 책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 책이 지금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책이에요.
18번. 어제 저녁에 왜 안 왔어요? 다들 기다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약속이 오늘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부터는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저녁에 왜 안 왔어요? 다들 기다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약속이 오늘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부터는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19번.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요. 버스가 빠를까요? 기차가 빠를까요? 기차가 빠르죠. 오늘은 차가 많이 막힌대요. 그렇죠. 그럼 기차표가 싼가요? 버스표가 싼가요? 가격은 버스표가 조금 더 싸요. 다시 들으십시오.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요. 버스가 빠를까요? 기차가 빠를까요? 기차가 빠르죠. 오늘은 차가 많이 막힌대요. 그렇죠. 그럼 기차표가 싼가요? 버스표가 싼가요? 가격은 버스표가 조금 더 싸요. 20번. 토요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저는 그날 이사를 해서 조금 바쁘긴 한데 아마 저녁에는 시간이 될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그날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학교 앞 호프집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기로 했어요. 거기에 커다란 TV가 있거든요. 저도 그 근처로 이사하니까 집이 정리되면 바로 갈게요. 경기는 6시에 시작하는데 5시 반에 모이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혹시 못 가게 되면 전화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토요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저는 그날 이사를 해서 조금 바쁘긴 한데 아마 저녁에는 시간이 될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그날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학교 앞 호프집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기로 했어요. 거기에 커다란 TV가 있거든요. 저도 그 근처로 이사하니까
집이 정리되면 바로 갈게요. 경기는 6시에 시작하는데 5시 반에 모이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혹시 못 가게 되면 전화할게요. 21번 이수지 씨, 예전에도 편의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대학교에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하셨나요? 1년 넘게 일했어요. 1년 2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일을 하려면 오래 서 있어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서서 일하는 게 좋아요. 좋아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일하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수지 씨 퇴근하기 30분 전에 제가 출근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수지 씨, 예전에도 편의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대학교에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하셨나요? 1년 넘게 일했어요. 1년 2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일을 하려면 오래 서 있어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서서 일하는 게 좋아요. 좋아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일하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수지 씨 퇴근하기 30분 전에 제가 출근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2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학교에 다니게 된 김준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김 선생님. 6학년 선생님으로 오신 거죠? 네. 6학년은 처음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작년에 5학년을 맡아서 올해 6학년 아이들을 잘 알아요. 많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학교에 다니게 된 김준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김 선생님. 6학년 선생님으로 오신 거죠? 네. 6학년은 처음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작년에 5학년을 맡아서 올해 6학년 아이들을 잘 알아요. 많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3번. 제가 방금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어떡하죠? 어디로 가는 지하철이었어요? 시청 쪽으로 가는 지하철이었어요. 저는 가운데 칸에 타고 있었고요. 제가 지금 기관사에게 연락할게요. 가방 모양을 설명해 주세요. 초록색이고 네모난 모양이에요. 지하철 선반에 올려두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방금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어떡하죠? 어디로 가는 지하철이었어요? 시청 쪽으로 가는 지하철이었어요. 저는 가운데 칸에 타고 있었고요. 제가 지금 기관사에게 연락할게요. 가방 모양을 설명해 주세요. 초록색이고 네모난 모양이에요. 지하철 선반에 올려두었어요. 24번. 행복 쇼핑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거기서 옷을 주문하고 아직 못 받았는데 인터넷을 보니 배달이 되었다고 나와서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아직 배달 중인데 인터넷에 잘못 표시되었네요.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아마 오늘 오후에는 도착할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행복 쇼핑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거기서 옷을 주문하고 아직 못 받았는데 인터넷을 보니 배달이 되었다고 나와서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아직 배달 중인데 인터넷에 잘못 표시되었네요.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아마 오늘 오후에는 도착할 거예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준수 씨,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알게 된 친구가 준수 씨예요. 저한테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친구도 소개해주고 좋은 곳에 많이 데려가 줘서 고마웠어요. 나중에 준수 씨가 우리나라에 오면 저도 잘해줄 거예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준수 씨,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알게 된 친구가 준수 씨예요. 저한테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친구도 소개해주고 좋은 곳에 많이 데려가 줘서 고마웠어요. 나중에 준수 씨가 우리나라에 오면 저도 잘해줄 거예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말에 수지 씨가 알려준 북촌 한옥마을에 다녀왔어요. 거기 정말 좋죠? 옛날 집에서 직접 생활해 볼 수도 있고요. 네, 하룻밤 지내봤는데 주인 아저씨가 아주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한식도 맛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예절 체험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못했어요. 다음에 다시 가보려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주말에 수지 씨가 알려준 북촌 한옥마을에 다녀왔어요. 거기 정말 좋죠? 옛날 집에서 직접 생활해 볼 수도 있고요. 네, 하룻밤 지내봤는데 주인 아저씨가 아주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한식도 맛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예절 체험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못했어요. 다음에 다시 가보려고요.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 준수라고 합니다. 수지 지금 집에 있나요? 아니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세요? 오늘 학교에서 수지가 휴대폰을 놓고 갔는데요. 지금 수지 휴대폰이 꺼져서 걱정할까 봐 전화했어요. 제가 내일 학교에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래요? 수지가 돌아오면 꼭 전해줄게요. 고마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 준수라고 합니다. 수지 지금 집에 있나요? 아니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세요? 오늘 학교에서 수지가 휴대폰을 놓고 갔는데요. 지금 수지 휴대폰이 꺼져서 걱정할까 봐 전화했어요. 제가 내일 학교에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래요? 수지가 돌아오면 꼭 전해줄게요. 고마워요. 29번 30번